29일에. 그제야. 네. 그리고 맥아더 장군한테 막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연설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조금. 서울 사람들은 그럼 국군도 돌아오고 미군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 우리를 이제 지켜주는구나 하고 굉장히 기쁘고 안도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때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맞아요. 모르겠네요. 사실은 당시에 서울대 사학과 교수이던 김성실이라는 분이 역사학에서라고 네. 하는 일기책을 남겼습니다. 이분도 원래 이 중학교 때 좌익 독서 사건을 구속됐던 그런 소년범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모두 다 좌익이었고 그 유명하던 북한의 인공 세상이 어떤 것인지 희망 반 기대 반이 있었는데 북한 점령 겪어보니까 너무 끔찍했다. 이게 공산주의의 위약성은 이제 알게 됐다.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포성이 들리고 유엔군의 폭격이 있는데 그 폭격 소리, 대포 소리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희망이 생긴다. 라고 썼어요. 대포 소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그 대포 소리에 이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강다리를 끊었고 거짓 방송을 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끊은 다리를 못 건넌 사람들을 비도강파라고 너희들은 북한에게 부역했다라고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도 진짜 구사일생으로 진짜 살아남은 건데 아니 갑자기 부역자라니요. 부역자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한강 넘고 말고 이것에 따라서 부역자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사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도강파들은 그러니까 한강을 건넜다 다시 온 사람들은 개선장군처럼 오면서 그러니까 잔류파들한테 너 부역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류파 입장에서는 너희들 도망갈 때는 언제고 나한테 그러니까요. 감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차 좀 늦게 몰았을 뿐인 건데 이제 완전 부역자가 되고 막 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딱 그렇게 또 갈리면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했겠네요. 사실은 진짜 부역자나 네. 진짜 공산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북한이 철수할 때 북한을 따라갔거나 아니면 지하로 잠복했거나 이미 다 현실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부역 정도를 이제 등급을 나눠서 등급을요? 네, A, B, C 등급을 나눠서 아이고, 뭐 악질이 아닌 사람은 뭐 C 등급으로 훈방하기도 했고 한국 정부가 이런 처벌을 한 데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실제로 부역자들을 처벌해야 될 행정적인 필요성이 있었겠다. 네. 또 이 사람들이 북한 점령기에 한국 군경이나 한국 정부 인사들의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납치하거나 살해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부가 48년 이래 제주, 4.3, 여순 네. 너무 많은 이런 좌익 처벌의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복이 위에도 그런 관성을 따라간 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좀 과장된 과대 처벌이 있지 않았나. 당연히 정말 말도 안 된다. 사적인 보복이나 손가락총이라고 불리는 이웃의 지목에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역자로 처단되고 그런 막 재판 없이 직결 처분되기도 지방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판은 했잖아요. 이게 단심일에서 문제였던 그건 거죠. 그건 서울에서. 와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네요. 그럼 진짜 손가락으로 쟤 부역자예요. 저 북한군한테 뭐 밥 줬어요 이렇게. 예. 정말 바로 뭐 사형이라든가. 2000년대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13 지역을 사료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따르자면은 많은 경우에는 부역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이 특별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제 롤모델로 꼽는 작가분이 계신데 박완서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라는 작품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부역자 처단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심지어 그 박완서 선생님의 친오빠가 이때 당시에 부역자로 몰려서 집에서 있다가 끌려 나가서 이렇게 그 군인에게 직결 처형당하는 장면이 너무 상세하게 그려지고 본인 숙부도 아마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료 보니까 12월 16일자 UP통신에 의하면 공산주의 부역자, 파교 활동자 그리고 살인자로 유죄를 선고받는 최소한 800명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처형 됐었죠. 근데 특히나 이렇게 기준이 모호한 기준도 없는 이런 처벌이 진짜 비극인 것 같아요. 사실 부역자 처벌은 좀 더 제대로 했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요. 친일 굉장히 청사는 선택적이야. 친일 그 청사는 ABC 등급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 것이지 왜 이런 순간에만 그러니까요. 그런
부역자 처벌 개요? 단계를 놔두고 이 속도를 내고 했는지. 여담이긴 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개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무대에서 당시에 개를 한 3마리 정도 키우고 있었는데 바쁘게 가니까 뭐 가방만 들고 그러니까 다 놓고 간 거예요. 이제 서울 수복에 따서 돌아와서 보니까 2마리는 죽고 1마리가 남아있었어요. 산으로 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지 그 개 이름이 해피예요. 전박이 발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 해피는 부역을 하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국민을 개만도 못하고 진짜 말이 똥이야.